와, 크다. 지금 우산청에서 전국 노래자랑 녹화하고 있나 봐요. 버스로 오면 한 시간이나 걸려요. 제 거 링크 타고 구팡하세요. 제가 고구마의 이 팀 정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오늘의 쿠팡 맛 합격 드리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4시 반 카메라 빼고 66.5였습니다 오늘 되게 늦게 일어났어요. 거의 자다 깨다 하다가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편집하느라 늦게 잤거든요. 오늘도 편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오늘은 브이로그 편집하다가 이따 광고 먹방 찍을 거예요. 아, 빵 조금 먹어야 되는데. 아, 빵 좀 먹어야 돼. 66.5. 초당 옥수수 크림. 홈플러스 빵 진짜 맛있다. 빵 사러 홈플러스 갈 만한 정도? 나중에 또 갈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스톰. 11시 반 피자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편집하다가 편집 너무 늦어져가지고 라면 먹방 내일 찍으려고요. 오늘 편집 마무리하고 광고 먹방 내일 찍으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갑자기 피자 사진을 보내가지고 저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미노 피자 시키려고 그랬는데 도미노 피자 문 닫았길래 보다가 스톤 피자 한번 시켜봤어요. 반반 피자 엑스라지로 시켰고요. 아, 여기가 보스 포테이토, 여기가 허리케인 골드, 감자 고구마, 그리고 치즈 크러스트 추가했고 할라피뇨 추가했고 갈릭 소스 추가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피자에 맥주. 코젤 다크 갖고 왔습니다. 와, 스위트 시나몬도 있는데 이거 원래 물 묻혀가지고 컵에 이거 묻히고 그 다음에 맥주 따르는 건데 귀찮았어. 여기 조금 둘러볼게요. 너무 맛있겠다. 와, 크다. 오! 맛있어. 와, 진짜 크다, 근데. 감자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거 얼마였냐면, 닭 추가해서 31,400원 나왔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좀 특이하다, 감자가. 고구마. 엄청 크다.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배 하나도 안 부르고요.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좀만 그만 먹으려고요. 원래 아까 엽떡 먹을까 그랬어요. 엽떡 시켜 먹을까. 근데 엽떡은 제가 좀만 먹는 걸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안 시켰고 피자 시켰습니다. 피자는 원래 한 두세 조각 먹으면 안 먹어요, 잘. 쿠팡에서 추석 선물로 쿠팡 캐시 10만 원 받았거든요. 이거 쿠팡이츠로 시켜가지고 그 쿠팡 캐시로 시켰습니다. 피자스톰 처음 먹어봤는데 괜찮았어요. 다른 맛들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맛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도미노. 그럼 이제 이거 치우고 나머지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2시 40분. 카메라 빼고 67.4였습니다. 어제 피자 4조각이랑 과자밖에 안 먹었는데. 과자, 피자 4조각밖에 안 먹었는데. 아, 피자 4조각이랑 이거 과자. 예감. 포카칩, 맥주. 오늘은 광고 먹방 찍을 거예요. 그래도 어제 편집, 브이로그 편집 다 해놓고 자가지고. 오늘은 광고 먹방 찍고 광고 먹방 편집하면 됩니다. TV 좀 일단 고치고 병원 좀 갔다가 광고 먹방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한 조각 먹어야 되는데. 피자 두 조각만 먹으려고요. 병원 갔다 와야 돼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3시 2분 3분 컷. 이따가 먹방 찍을 라면이 진짜 좀 많이 매운 라면이어가지고 위보한 거예요. 진짜로. 원래 광고 먹방 찍기 전에 이런 거안 먹지. 이제 좀 씻고 이비인후과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TV가 잘 나와요, 이제. 접촉 불량이 어때요? 제가 차를 수리를 맡겼어요. 좀 수리할 게 있어가지고 수리 맡겨서 걸어서 가려고 합니다. 원래 버스 타도 되는데 피자 먹은 거 소화도 좀 시키고 요새 너무 좀 밖에를 안 걸은 것 같아서 좀 산책 좀 하면서 저기 병원까지 걸어가려고요. 한 3, 40분? 한 40분 정도 걸어가면 돼요. 원래 쿠팡 안 다닐 때는 오산촌 자주 가고 이랬는데 요새 좀못 가기도 했고 그래서. 아, 지금 슬슬 감기는 거의 다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약 받아야 될것 같아서. 아, 홍시 맛있겠다. 브라더 돈까스 아직도 안 내봤네. 왜안 여시지? 이게 뭐야? 오산 시민의 날 5월 24일 오후 2시부터 3시에 전국 노래자랑 녹화했나 봐요. 오산천 둔치에서. 아, 뭐야? 현재 시각 4시 42분. 오산천 둔치가 어디지? 제가 한번 가볼게요. 지금 오산천에서 전국 노래자랑 녹화하고 있나 봐요. 아, 뭐야, 알았으면 구경 갔을 텐데. 아, 지금 봤어. 저거는 현수막을. 대박, 오늘 2시부터 5시까지래요.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같은데? 풍선 떠 있는데? 근데 사람이 없는 걸로 보아서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했나 봐요. 지금 무대 철수하고 계시네. 현재 시각 4시 50분. 뭐야, 5시까지 한다 그랬으면서. 원래 이런 거 있으면 좀 시간 길어지지 않나? 아, 아쉽다. 일찍 알았으면 와서 구경 조금 했을 텐데. 그러면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25분. 한만보 정도 걷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홍시가 터져가지고 하나 먹으려고요. 홍시 맛있겠다. 그럼 이제 씻고 먹방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6분. 이제 광고 먹방 찍으려고 합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감기약 먹고 너무 졸려서 좀눈좀 붙이고, 배가 안 고파가지고 조금 쉬다가, 이제 좀, 지금 먹으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먹으려고 합니다. 먹방 찍기 전 몸무게. 68.0.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미식 매운주의 장인라면.
매운주의 장인라면입니다. 와, 지금 아직도 화가 얼얼하고 보이시죠, 입? 와, 이거 급해가지고 이것도 못 찍었네. 현재 시간 11시. 진짜 매워요. 진짜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먹방 찍고 몸무게. 아까 몇 시였지? 기억도 안 나. 이빠요, 아! 이걸로 보니까 더 그렇네. 저거 한 개만 먹어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까 몇 킬로였지? 68.1이었나? 70.2. 아, 68.1이었으니까. 아, 물, 쿨피스 거의 한 500 먹었거든요. 아, 이뻐. 위보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위보호 이거 해야겠다. 홈플러스 단팥빵. 맞아. 아, 너무 배불러서 우유 안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뻑뻑해요. 아, 배부르다. 너무 배불러요, 지금. 아, 이거 좀 이제 싹 치우고 산책 한번 하고 와야겠다.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헬스장 가기는 좀 그렇고, 이거 좀 치우고 동네 마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소화 좀 시키러 나왔습니다. 아, 근데 또 너무 배부르면 편집도 안 돼가지고 좀 산책 조금 하다가 들어가려고요. 오랜만에 동네 마실 좀 하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 확실히 시원해졌네. 가을이에요. 좋아요. 날씨가 지금 딱 좋아요. 딱 제가 좋아하는 날씨. 이럴 때는 근데 헬스장 가는 것보다 이렇게 동네 걷는 게 훨씬 좋아요. 9월 25일 수요일 2시 40분. 카메라 빼고 68.5였습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셔틀버스 타고 가야 돼요, 오랜만에. 그래서 3시 35분에 출발인가 그래서 그때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쿠팡밥 제육볶음. 제육볶음 나와서 오늘 뭐 안 먹고 갈 거예요. 제육볶음 많이 먹어야지. 그럼 편집 조금 하다가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의 한 2시간 정도 걷고 들어와서 편집 진짜 오래 하다가 거의 9시에 잤어요. 3시 15분, 뭐야. 저거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에어팟. 3시 19분. 지금 버스 타러 가려고요. 진짜 오랜만에 셔틀버스 탄다. 그리고 에어팟은 가방에 있었습니다. 아, 여기 없어. 3시 35분에 제가 엄청 좋아하는 빵집 앞에서 타는 겁니다. 하이미 베이커리. 아, 오늘 제육볶음이랑 뭐 나오지? 근대 된장국, 감자채 볶음, 미역, 초무침, 쌀밥, 배추김치. 감자채 볶음은 좋아하는데 여기 거는 안 익어가지고 별로고. 제육볶음밖에 없네. 아, 그래서 김치 싸왔습니다. 오이김치. 핵폭탄 오이김치. 홍시 좀 먹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못 먹었어요. 3시 27분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8분이나 남았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완두 앙금빵 하나 사왔어요. 목 막힐까봐 안 사먹을라 했는데 앙금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 옷 벗어야겠어. 배고픕니다. 9월 25일 수요일 출근. 지금 4시 33분이에요. 버스로 오면 1시간이나 걸려요. 6시 반. 오늘은, 아, 오늘도 30분부터 밥 시간인데, 오늘은 상온 잘리고 냉장 갔다가 5시 반에 또 상온 떠가지고 상온 제품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쉬다가 제육볶음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구석탱이로 왔더니 여기 되게 어둡다. 잘 먹겠습니다. 제
맛있어. 인간이 역시 별로예요. 고기 너무 맛있다. 그래서 오징어 남은 걸로 고삼불고기 만들어서 몇 번 찍어야겠다 이 생각했는데 제가 딱 원하는 고삼불고기의 맛이네요. 진짜 잘 먹었어요. 잘 먹습니다. 한글씨가 2시 퇴근합니다. 근데 극혐이에요. 오늘 30분 연장한대요. 숏타임만 30분 연장한다 그래서 버스 30분 후에 출발해서 원래 버스가 2시 20분에 출발하는데 2시 50분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 50분까지 지금 50분을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지금 버스도 안 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나가보고 버스 있으면 버스 타 있고 버스 안 와 있으면은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겠어요. 아, 왜 하필 원래 연장 안 하다가 왜 오늘 하필 연장하는 거야? 다행히 버스가 와 있어서 여기서 타 있으면 돼요. 그럼요. 아, 맞다. 오늘은 계속 사오니까 처음에 냉장 제품에다가 계속 사온 제품만 했습니다. 바빠서 안 쇼타임. 3시 35분. 와, 이제 버스에서 내렸어요. 너무 피곤하다. 와, 셔틀버스로 출근하니까 진짜 피곤해요. 확실히 차가 편해. 그리고 30분 쇼타임만 연장해가지고 30분 더 기다리고 원래 버스 50분에 출발하는 줄 알았는데 55분에 출발하더라고요. 55분에 출발했는데 35분에 도착했으니까 40분이나 걸리네. 아, 다 돌아서 와가지고 40분 걸려요. 내일도 차가 없을 예정이라 내일도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도 안 춥다. 아직도 안 추워요. 선선하네 그냥. 어우 너무 졸려 오늘. 눈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집에 가서 편집 조금 하다가 자야겠어요. 근데 버스 타고 갔다 오니까 입맛도 없네. 9월 26일 목요일 2시 반 카메라 빼고 67.7이었습니다 12시에 일어났는데 계속 드라마 보다가 피자 먹으려고요. 아, 피자 남은 것 좀 먹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도미노 피자 갈릭 소스 데워왔습니다. 역시 도미노 피자 갈릭 소스가 제일 맛있어.
홍씨, 오늘은 쿠팡 밥 먹을 거예요. 부대찌개 나와요.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버스 탔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출근. 6시 반. 오늘도 6시 반부터 밥 시간이래요. 요새 왜 계속 6시 반부터지? 오늘은 상온 안 잘리고 상온 지품했습니다. 지금 아까 피자 먹은 게 소화도 안 되고 지금 진짜 입맛이 별로 없는데 지금 안 먹으면 이따 퇴근하고 복식할 것 같아서 여기 조금 쉬다가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협포대 열무김치는 싸왔어요. 흑임자 연근무침이었는데 맛있어. 되게 고소하다. 7분 컷. 잘 먹었습니다. 현재 시각 2시 2분. 퇴근합니다. 프링글스 땡기네. 프링글스 없네. 하나 뽑아 먹을까 했는데. 오, 케이크, 롤케이크 있어? 롤케이크 있네. 프링글스 다 나갔어요. 아, 쿠키? 아, 쿠키는, 프링글스 있네? 세상을 쿠팡하라. 제 거 링크 타고 쿠팡하세요. 아, 셔틀버스 원래 20분에 출발했는데 25분에 출발한대요 요새. 원래 20분 아니었나? 근데 요새 25분으로 바뀐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5분에 출발합니다. 3시 16분. 집에 오니까 딱 3시 10분이더라고요. 보통 원래 한 2시 50분 정도에 도착하는데 프링글스 남은 것도 먹고
평소보다 더 피곤해. 아니, 닭가슴살 좀 먹고요. 제가 닭가슴살 진짜 싫어하는데 진짜 닭다리살인 줄 알고 샀어요. 그게 표기를, 사진을 표기를 잘못해놔가지고 아, 어이없어. 어쨌든 낚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닭가슴살로 사줬는데 아무튼 먹어볼게요. 아, 진짜 맛없다. 아, 아, 이거 못 먹겠다. 아, 진짜 못 먹긴, 저 못 먹을 정도인데? 와, 이것도 맛없어. 이거는 고기는 괜찮은데 소스가 제 스타일이 아니고, 이건 소스는 괜찮은데 고기가 너무 별로예요. 근데 이게 원래 냉동 상태에서 돌리지 말고 해동을 하고 데워 먹으라고 돼 있어요. 아, 너무 별로예요. 아, 몇 개는 제가 꺼내놓고 해동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냉동해서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진짜 못 먹을 정도예요, 이건. 아무튼 이제 씻고 편집을 좀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9월 27일 금요일 11시 반. 카메라 빼고 68.1이었습니다. 어제 뭐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 왜 살쪘지? 아, 오늘 먹방 찍고 싶었는데 못 찍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야겠다. 먹방 찍기 전 몸무게 68.7. 먹방 찍으려고요. 김치찜. 1시 46분 지금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70.1.4kg 먹었는데 지금 등갈비 김치찜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안 올리려고요, 영상. 김치찜이 너무 별로였어가지고 그럼 이거 치우고 편집 좀 하다가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3시 38분 출근합니다. 와, 차 타고 가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뭐야, 버스. 아니, 9월 30일 이후인가? 원래 주차장 못 쓰게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써도 되나 봐요, 계속. 아직 아무 말 없더라고요. 다행이야. 아, 그리고 아, 방금 오늘 흑백 요리사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 미슐랭 셰프들 나오고 막 이러니까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치, 진짜 와, 진짜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 아무튼 와, 오늘 갑자기 그거에 빠져가지고 진짜 계속 그거 보다가 먹방 하나 찍었는데 실패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김치찜은 진짜로 실비김치로 하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실비김치랑 금치. 다른 김치들은 좀 짠데 실비김치는 진짜 안 짜요. 그래서 저는 실비김치로 했을 때 김치찜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안 짜고 딱 좋아요. 밥이랑 먹기. 어쨌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27분 도착했습니다. 뭐야? 주말도 아니고 금요일인데 4시 반인데 자리가 좀 있어요. 하긴 요새 진짜 일이 없나 봐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날씨 좋아요. 9월 27일 금요일 출근. 6시 반. 오늘도 30분부터 밥 시간이에요. 오늘도 상온 제품했습니다. 오늘의 쿠팡밥, 오늘 저거 나오던데. 고구마 맛탕? 얼큰 돼지국밥, 고구마 떡 맛탕, 모듬 어묵 볶음, 콩자반, 쌀밥 배추김치. 고구마 맛탕 좀 땡기긴 하는데, 근데 밥 먹고 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여기서 조금 쉬다가 가고 싶으면 가고, 너무 귀찮으면 그냥 좀 쉬다가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5점 그래, 너 진짜? 고구마 맛탕 먹고 싶어서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고구마의 익힘 정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너무 잘 익었어요. 완전 푹 익었어요. 진짜 맛있다. 양배추가 적당하게 잘 익어서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돼지국밥. 맛있다. 일단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채소의 익힘 정도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맛있다 오늘. 밥도 너무 질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딱 맛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늘의 쿠팡밥 합격 드리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2시 10분 퇴근합니다. 오늘은 진짜 리빈 엄청 일찍 가서 오늘 밥 먹자마자 거의 바로 리빈 가라 그래가지고 리빈 계속 하다가 1시 반에 또 포장하다가 퇴근했습니다. 아무튼 브이로그 오늘까지로 자르려고요. 뭐 올릴만한 게 이번 주 진짜 없는 것 같은데 9월 23, 24, 25, 26, 27, 5일치, 5일치 브이로그로 자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광고 먹방 하나 찍고, 좀 많이, 공휴일이 두 번이나 있어서 다 쉴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편집을, 편집, 브이로그 편집. 흑백 요리사 보고 싶다. 재밌던데. 집에 가서 편집을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브이로그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 9월 28일 토요일 2시.
카메라 빼고 67.2였습니다.